제가 또 선글라스를 꼈는데요. 제가 약간 몸살 감기처럼 걸려서 계속 침대에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다가 자다 일어나다 반복했더니 눈이 지금 많이 부어 있어요. 어제 코로나 테스트를 했고요. 다행히 오늘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고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들이 8월 마지막까지 종종 이어질 것이라 하고요. 8월 17일은 지역 감염이 52건, 8월 18일은 지역 감염이 49건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싱가포르이 비즈니스 및 레저 여행을 위해 국경을 다시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는 점진적으로 국경을 다시 열기 위한 시범 계획의 일환으로 호주, 캐나다, 독일,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출장자들을 들여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 그러면 다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롱웨스트 한 블락을 테스트한 결과 6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기도 모른 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증상이 없는 감염자가 있다는 게 코로나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6일부터 131개 슈퍼마켓 매장과 캐피탈랜드 쇼핑몰에서 수술용 마스크 50개와 N95 마스크 25개를 나눠주는데요. 8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심숑, 프라임, 페어프라이스, 콜드스토리지, 자이언트 등에서 나눠주는데요. 모든 매장에서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어떤 매장에서 나눠주는지 확인을 하고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확인해 볼수 있는 주소를 제가 설명란에 달아 놓을 테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마스크를 받기 위해서는 SP 청구서 있잖아요. 뭐 전기세나 물세나 가스세 나오는 그 청구서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바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스캔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거기 번호 같은 거 적혀 있잖아요. 그 번호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재고가 많은 만큼 첫 3일은 너무 서둘러서 마스크 받으러 오지 말라고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스크가 좀 부피가 되니까 각자 백을 가져와서 담아가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규제가 추가적으로 더 완화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하겠다고 밝힌 것 외에 더 추가가 된 것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50%가 회사로 돌아가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몰이나 식당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체온을 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상태대로 잘 유지가 된다면 9월 초에 또 다른 추가 규제 완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격리되어 있는 사람과 밀접 접촉자일 경우 학교에 나올 수 없고 격리되어 있던 사람의 음성 결과가 나왔거나 아니면 본인 자체가 음성 결과를 받았을 때 학교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감기 증상이 있어 MC를 받았는데 계속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MC 없이도 추가로 5일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대한 바이러스가 학교에 노출되는 경우의 수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단기 취업 허가증과 특별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들, 가족들을 방문하러 왔다가 코로나로 돌아가지 못하고 비자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쇼텀 패스홀더 사람들도 8월 18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단, 백신은 무료로 놓아주지만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본인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90세 코로나 환자가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해도 중환자실에 갈수 있고 아니면 합병증으로 죽을 수 있는데 예방접종을 꼭 맞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최근 자료를 보면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이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명확히 알수 있고 산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갈 가능성도 적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감염될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백신이 100%가 아니잖아요. 백신 효능률이 만약에 90%다. 그러면은 10명 중에 1명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백신을 맞아도.
근데 만약에 백신을 안 맞으면 10명 중에 5명, 6명이 걸릴 수 있을 게 10명 중에 한 명이 걸리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안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가정에서 만들어 파는 컵케이크와 케이크를 먹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가정에서 만들어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따로 식품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식품위생 관행에 대한 협회 가이드라인을 고수하기만 하면 홈푸드 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홈푸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홈푸드 업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 싱가포르 식당 협회에서는 홈푸드 업체들도 어떤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식품 위생 교육, 면허 검사, 엄격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었던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층 높이의 나무가 오차대에 쓰러지면서 벤을 덮쳤는데요.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나무의 원래 모습을 보니까 건물 때문에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약간 기울어서 자랐더라고요. 더 이상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다시 하루 사망자가 1,000명 이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2차 백신 접종 8개월 후에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월마트보다는 아마존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을 이용한 쇼핑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 같네요. 그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